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물고기에 대한 영상인데요. 지금 진짜 이상한 형태라고 했죠? 무슨 주머니에서 꼬인 이어폰 같은데 이게 곰치예요. 제가 곰치 영상을 지금까지 두 번 올렸는데 이건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적 없는 곰치거든요. 뭐냐면은 화이트칙 이제 곰치라고 하는 종류예요.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 방금 전에 수입이 된 건데 보면 실지렁이들 뭉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뭉쳐있죠. 원래 곰치라는 애들이 지들끼리 되게 사이가 안 좋은 편인데 얘네는 이렇게 숨을 데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막 꾸여요. 보면 하나의 막 곰 같죠. 얘네가 이러는 이유가 얘네가 곰치를 치고 되게 작아요. 보면은 이게 거의 다 자란 거거든요. 원래 곰치들은 아무리 작게 자라도 7-80cm인데 얘네는 30cm가 조금 넘으면 성어로 봐요. 이게 거의 다 자란 거죠. 굉장히 소형 곰치고 겁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자기들끼리 좀 약간 도우면서 사는 습성이 있어요. 원래 곰치가 독립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같이 키우면 싸우는 경우도 많은데 얘네는 뭐 뭉쳐다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자기들끼리 그 정도로 사이가 안 좋진 않거든요. 보면 사이즈가 굉장히 아담하죠. 그리고 얘네 인도네시아에 서식을 하는데 인도네시아 고기들 특징이 민물고기든 뭐든 어느 정도 염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키울 때 조금 천일염 같은 거를 넣어줘야 되는 애들이고요. 그 외에는 별게 없어요. 워낙 튼튼한 고기라 먹이 같은 건 일반 새우 같은 거 먹는데 얘네 오늘 들어온 거라 제가 입수하고 나면 저렇게 뭉쳐있는 모습을 찍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먹이 안 줄 건데 아까 그 뭉쳐있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요. 얘네 좀 널널하게 들어온 편이라 제가 입수하고 얘네 컨디션 올라오면은 그때 얘네 새우 같은 거 막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생각보다 사람이 주는 먹이 잘 받아먹는 고기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칙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름처럼 눈 밑에 하얀 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치즈통에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곰치 중에서 되게 이쁜 편이에요. 몸에 무늬가 없는데도 그 눈물점이 되게 이뻐요. 이거는 이렇게 체지통에 담아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 기적처럼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게 곰치가 미끄러워가지고 잡기가 좀 안 좋아요. 그리고 얘네는 은신처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키울 때 숨을 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되게 안 잡히네요. 잠시만요. 이렇게 있으니까 좀 지렁이 같아요. 막 실지렁이가 뭉쳐있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아, 좀 잡혀줄래? 얘들아? 하나가 잡혔네요. 그럴 수 있어요. 일체로 잡읍시다. 미련하게 손으로 잡지 말고. 이렇게 펴는 걸. 뭐야, 이거. 거머리 같네. 가자. 자, 이제부터 보자고요. 자세히 보면 이 화이트칙 곰치는 눈 밑에 하얀 점 있죠? 굉장히 이뻐요. 보면은 몸에 무늬가 없는데도 약간 그 칙칙한 색깔이 아니라 되게 약간 실크 같은 질감에 굉장히 아름다운 미역 색깔을 띠고 있어요. 몸이 게다가 깔끔하게 눈 밑에 하얀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쁘거든요. 그리고 곰치들이 좀만 자라면 진짜 얼굴이 엄청 험악해져요. 곰치가 생긴 거 장난 아니거든요. 이빨도 엄청 날카롭고. 근데 얘는 태생이 워낙 소형종이라 곰치 중에서도 엄청 소형종이라 계속 평생 이 귀여운 얼굴이에요. 보면 완전 귀엽게 생겼죠. 단순하게 생겼고 되게 깔끔해서 되게 이뻐요. 근데 워낙 우리나라에서는 이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다들 취급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번 이번에 영상도 찍고 싶고 해서 이번에 시켜봤어요. 원래 엄청 비주류 고기예요. 시켰다 하면은 절대 나가지 않을 고기인데 이번에 영상 찍으려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근데 되게 귀엽죠. 이거 이렇게 작으면은 성어가 작으면은 번식도 할 법한데 자료가 없더라고요. 곰치 같은 거는 번식이 되게 어려운 편이라 그래서 자료가 좀 나와 있는 게 있으면은 좀 찾아서 번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사육만 즐기는 고기예요. 얘는 키우기는 뭐 한자반 수조 한 45cm 수조에다가 뚜껑만 잘 막아 놓으면은 평생 키울 수 있는 애고요. 곰치는 특징이 도망을 잘 가거든요. 진짜 탈출의 귀재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키울만 해요.
보통 오늘 영상 그냥 저 수입 들어와가지고 지금 물고기 입수하는 도중에 그냥 가볍게 찍어본 거고요. 다음에 얘네 밥 먹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